정말 너무하시는군요. 폐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있는 장수들이 모두 꿇어앉아 간청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으시다니요. 그럼 무장대 사기가 어찌 오르겠습니까? 애초에 우리 같은 놈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셨던 걸세. 그저 싸우라면 싸우고 죽으라면 죽는 놈들로만 여기시는 게지. 배하께선 그걸 보여주신 걸세. 장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폐하께 그런 무례를 범해놓고도 술이 넘어가십니까? 니놈들은 뭘 잘했다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야? 감히 군주를 겁박한 대역죄를 저지른 놈들이 어디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야? 폐하의 성정이 너그러우셔서 다행인 줄 알아라. 아니면 너희들은 벌써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그만하고 가게. 여긴 금오위 분향일세. 상장군도 잘 들으십시오.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주동하시면 폐하의 명이 없어도 제가 상장군의 목을 벨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하시게. 진종장군! 장군은 대체 누구 편이요? 장군은 무장이 아니요! 무장이기 전에! 친정 장군이요. 운관이든 무관이든 폐하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은 목을 베는 게 내 임무요. 뭐야! 간문이, 천호이, 금호이! 너희들도 내 말 잘 들어라.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벌이면 너희들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알겠네요. 네 놈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푸대접을 받는 것이다. 너같이 폐하의 비위나 맞추는 놈들 때문에! 자, 자신 있으면 나와서 배워보거라. 어서! 칼들 거두게.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하들 잘 가르치십시오.